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오늘 본문은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를 이스라엘 왕, 즉 국가의 지도자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에게 큰 기회와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활용하면 그 은혜는 더 큰 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시하면 그 은혜는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를 깊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미천한 가문에서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에게 큰 은혜와 책임을 주셨는데, 그러나 바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사에게 심판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은 바사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게 오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러한 바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심판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사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엘라는 바사의 아들로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엘라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바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빠뜨렸다면 엘라 역시 아버지의 길을 따라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엘라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엘라의 통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엘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는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전통과 가치관을 계승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엘라의 삶은 아버지의 길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변의 원칙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공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사는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는 악을 행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아들 하나니가 바사에 대한 애언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통해 왕좌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는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에 따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행위가 드러나고 또 그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변의 원칙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불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며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이며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의와 또 평화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하사와 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워갑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불변의 원칙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큰 책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잘못 활용하면 그것은 심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하사와 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잘 활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불변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이 불변의 원칙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목적을 잊지 않고 마음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기억하며 성도답게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